MC와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온 양팀입니다. 네, 그야말로 혼전을 거듭했던 올해 K3 리그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그 마지막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2위 우승 트로피는 과연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지 챔피언 결정 1차전 홈팀 김포FC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이중호, 이슬찬, 이강현, 이재권, 윤민호, 손석용, 정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재종현 골키퍼, 구대엽, 이용혁, 오윤석, 가만솔, 김종석, 이민수, 조재철, 윤용호, 조주영, 이해찬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팀은 정규리그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자, 정말 이 K3 리그 챔피언 이 타이틀을 두고 오늘 두 팀이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네. 두 팀 모두 구단 역사상 최초의 챔피언 결정전이거든요. 김포는 역시도 구단 최초의 우승 타이틀을 위해서 오늘 동기부여는 아주 충만한 상황입니다. 2021 K3 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김포FC와 천안시의 경기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김포FC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천안시가 위치합니다. 휴식기가 있었던 천안을 바탕으로 또 이런 압박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밀어줬는데요. 두 명 사이에서 잘 빠져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김종석의 패스 박스 안에서 하지만 부심의 깃발 올라가 있었고 강한 충돌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조주영 선수가 뒷공간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욱 골키퍼와 좀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안면 쪽에 네네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욱 골키퍼가 무릎에도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수와 골키퍼가 돌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이 나오기도 마련인데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주영 선수가 접촉이 있는 직후에 본인도 고의가 아니었다. 네, 이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만은 일단은 위험한 플레이로 네, 경고 카드를 일단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마지막에 조주영 선수의 네. 오른발 쪽에 충격이 좀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자, 조주영 선수도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발을 약간 접는 동작을 있었는데 네. 자, 그래도 이상 골키퍼에 대한 조금 위험한 플레이가 선언이 됐습니다. 프리킥 또 한번 이재권이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넘기! 네. 우선 공중볼 재종현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한 번에 빠르게 전바로 갑니다. 순간 박스 안까지 진입. 자 윤용호가 침착하게 볼을 계속해서 소유합니다. 뒤쪽으로 자, 내줬고 열렸어요. 머리치! 네. 왼발 슛은 높게 넣었습니다. 자 일단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천안이 윤용호 선수가 이렇게 공격 가담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김포FC 수비진들의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조재철 선수와 윤용호 선수의 한 차례 호흡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왼발에 한번 갖다 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김포의 수비 라인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윤용호 오른발로 높게 띄워줬어요. 반대편 네.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바우드가 되면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이용혁 선수도 시즌 막판에 정말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네. 약간은 측면 쪽으로 한번 빠르게 돌아 들어가 봤는데요. 슈팅으로는 연결지 잡아놓고 왼발 올리는 과정 굴절이 있었는데요. 자, 쪽에 선수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요. 뒤쪽 내줬고 오른발 크로스 헤딩! 네. 뒤쪽으로 빠집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김태현 하지만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 수비수들까지 박스 안쪽으로 공격 가담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김포 입장으로서는 해결을 짓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지금도 이중호 선수가 얼리 크로스를 선택을 네? 했는데 이용 선수의 머리에 맞고 지금 뒤쪽으로 흘렀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수비의 헤더가 먼저 있었고요. 곧바로 타이탄 압박 계속해서 네. 이어집니다. 오 지금 뒤쪽으로. 네. 마지막 이상욱 골키퍼가 네. 우선 안전하게 볼을 막아냅니다. 지금은 조재철 선수가 순간적으로 제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행운의 골이 나올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살짝 이강현 선수의 킥이 굴절이 됐었는데 네. 그게 김포의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또 이런 한 번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의 정확도 역시나 조금 떨어지면서 김포가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스피드가 있어요. 정유찬 마지막까지 달려가 봤습니다만 볼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천안이 앞쪽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강현 선수와 정희찬 선수가 한 차례 눈이 맞았거든요. 곧바로 수비 라인을 조금 깨는 움직임을 가져갔던 정희찬.
뭐하죠? 네, 피치 밖에서 굉장히 또 큰 소리로 선수를 지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자, 헤딩이 우선 천원씩 흘러갔고요. 박스 쪽! 펀치! 자, 자체 네. 골이 될 뻔했어요. 지금도 날카롭게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박경로 선수가 발 갖다내는 장면에서 하마터면 또 김포 입장으로 자체 골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이상욱 골키퍼 역시나 약간의 역방향이 잡혔었는데요. 그렇죠. 자, 하지만 끝까지 이상욱 골키퍼가 집중력을 갖고 지금은 슈퍼세이브였어요. 네. 와, 정말 이상욱 골키퍼는 지금 김종석의 위치를 계속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윤용호와 김종석의 호흡이 한 자리 또 빛이 났던 순간이고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박경록 선수 그리고 선수들이 전방에서 볼을 따내는 역할을 조금씩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 초반보다는 롱볼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자, 이중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반대편까지 선수경! 패스! 제조겐이 막아냅니다. 자, 김포가 이번 시즌 보여줬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른쪽으로 펼쳐졌던 손... 네. 우선 이 장면에서 손석용에게도 너무나 완벽하게 연결이 됐었고 그렇죠. 아, 손석용 아, 네. 네. 원터치 패스가 약간은 뒤쪽으로 깔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시도였어요. 그리고 구대엽 선수가 방해를 끝까지 굉장히 잘해줬고요. 다행히 일어섰고요. 자, 지금 저렇게 애매하게 흘렀을 때 선수들이 공만 보고 돌진을 하다 보니까 큰 부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오윤석 선수는 일어났지만 아직 이슬찬 선수는 점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터드 쪽에 충돌과 함께 약간 통증이 호소가 됐었고 결국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김포FC와 천안시 축구단의 2022 K3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양팀 모두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리그 최소 실점팀인 김포 그리고 최다 득점팀인 천안의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네. 역시나 김포의 압박 강도를 천안이 잘 좋았습니다. 이상욱 골키퍼가 그 굴절된 볼을 굉장히 잘 막아냈고요. 아, 그렇죠. 자, 우선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챔피언 결정 1차전 이제 후반전 시작 준비를 마치고 시작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45분 동안 이제 과연 어떤 경기력을 또 보여주게 될지 네. 헤더가 먼저 있었고요. 중앙 쪽에서 곧바로 이재권의 패스가 전방 쪽으로 연결됩니다. 손석용 머리 갖다 대면서 빠른 속도 네. 넘어졌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았고요.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손석용 선수가 역시나 최근에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도 이용혁 선수와의 속도 경쟁이었는데 지금 이용혁 선수를 칭찬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이용혁 선수가 손석용과의 스피드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고요. 이 속도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천안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크로스 수비 헤더 먼저 있고요. 아크 정면에서 오, 이강인의 네. 왼발이 여기서 제조근의 선방. 자, 지금도 이강현 선수의 중거리 슛이 약간은 빗맞았는데 정희찬 선수가 집중력을 갖고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이강현 선수의 그 왼발이 조금은 행운이 따르면서 패스로 연결됐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재종현 골키퍼가 또 그 상황을 저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칙이 선언되면서 김포가 프리킥 기회를 또 한번 가져갑니다. 아, 오늘 들어서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정희찬 선수가 마지막 슈팅 공간을 만들 때 재종현 골키퍼가 워낙에 각도를 잘 잡히고 나왔어요. 네. 정희찬 선수 역시나 스스로 김포가 또 한 번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중호. 이중호 오늘 좋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됐고요. 정희찬 크로스. 네. 박스 안에서 수비가 어렵게 먼저 발을 갖다 냈습니다. 자, 전반전. 지금도 이중호 선수가 약간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정희찬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중호 선수의 저 드리블 하나로 잡아놓고 박재우의 긴 패스는 우선 박경록 선수가 잘 끊어줬고요. 오, 네. 자, 몸을 던지면서 헤딩이 우선 패스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반대편. 오우. 자, 골을 이상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네. 자, 지금도 그러니까 조주영 선수의 네. 턴 동작과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골문 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면서 자, 아쉽게 기회를 윤용호가 높게 띄웁니다. 여기서 자, 뒤쪽 헤딩 굴절. 네. 마지막 수비에 클리어.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윤용호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있어요. 이해찬. 이해찬 반대편. 자, 슈팅으로. 오.
자, 선수들이 네,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굴절되면서 우선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네, 지금은 김종석 선수의 슈팅이 김포 선수 손을 맞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선 다시 봐야겠는데요. 아, 네, 머리 얼굴에 쪽이었네요. 맞았어요. 네. 지금 천안 선수들이 약간은 어필을 했던 장면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는 있긴 합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갑니다. 측면 쪽에서 접어놓고 윤민호의 네. 패스. 네. 마지막 패스는 우선 동료 선수에게 향하지 못했고요. 재종현 골키퍼가 볼을 안전하게 소유합니다. 네, 지금 윤민호 선수가 꺾어놓고 침투하는 조양기 선수를 예측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조양기 선수는 발밑으로 주기를 원했던 것 같고 한 두 수 앞을 바라봤던 네, 윤민호 선수였습니다. 천원씨가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박스 안쪽까지 잡아놓고 여기서 있어요! 네. 자, 아직도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뒷쪽 슈팅! 마지막 오른발! 하지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네. 김종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석 이제는 네. 정준하가 투입이 됐고요. 이 장면에서 지금 천원씨가 정말 골을 만들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반대편을 바라봤던 선택도 너무나도 좋았는데 네. 아, 김종석이 여기서의 오른발 빨리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어렵게 패스 연결됐어요. 그리고 정희찬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네. 오른쪽 있어요. 여기서 있어요. 수비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냅니다. 자, 지금 앞쪽으로 침투하는 패스 타이밍이 있었는데 일단 정희찬 선수가 그것은 건너갔고요. 네. 하지만 흘러갔던 것이 또 이실찬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 이용혁 선수의 오늘 수비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희찬 선수의 반대편 연결 역시나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네. 프로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왼발 반대편 오, 여기서 있어요. 헤딩 세컨볼 윤민호 양팀의 근육이 무너집니다. 자, 지금은 먼 쪽에 위치했던 정희찬 선수의 헤더가 약간은 뜬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윤민호의 헤더가 결국 균형치를 깨뜨리고 맙니다. 결국 홈에서 먼저 득점하는 김포FC 스코어는 1대0. 자, 여기서 이 오른쪽에서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천안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김포가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역시나 김포FC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윤민호 선수가 정말 오늘 경기 이 중앙 쪽에서 천안의 센터백들의 약간은 묵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또 나타나면서 본인의 진가를 여기서 발휘를 해줍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길게 왔었는데 정희찬의 헤더 그리고 네. 윤민호의 마무리. 재종현 골키퍼가 약간은 이동을 하면서 자, 지금 막기가 그렇죠. 완전히 어려웠었고요. 네. 사실 이 고정훈 감독이 높이를 위해서 조양기 선수를 투입했는데 네. 오히려 헤딩골을 만들어내는 쪽은 윤민호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 1차전 오늘 정말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네.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자, 가슴 떨궈놓고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이민수 선수로 보이는데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완벽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가 봤지만 이것이 천안 입장으로서는 또 아쉬운 찬스로 흘러갔습니다. 자, 세컨볼 상황에서 트래핑에는 이후에 네. 오른발 강력한 슈팅. 자, 왼쪽 골포스트 옆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코스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원팀인 팀은 김포고요. 이해찬의 크로스 반대편 헤딩! 순간적으로 점프를 뛰면서 강력하게 한번 슈팅을 가져갔던 김종석 아쉬운 마음에 잔디를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네. 아, 오른쪽 측면에서 이해찬 선수의 크로스가 방향도 방향이지만 강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적당한 세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가 갖다 대기만 해도 위협적인 슈팅까지 연결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방향이 조금 꺾이고 말았습니다. 손 감독이 이 피지컬 그리고 웨이팅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시즌 막판 정말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서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챔피언 결정 1차전 김포FC와 천안시의 경기.